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치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장에서는 우리가 두 사람을 집중해서 보려 합니다. 다윗과 아사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1장에서 사울왕의 죽음 소식 이후로 2장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든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충성스럽고 잘 훈련된 정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이끄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도록 이끌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곧장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북쪽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정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다 판이 깔려진 상황과 현실 앞에서 무엇에 집중하였을까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또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또 다윗은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때 자신에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묻고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은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연함에 따랐다면 아마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사고와 또 세상의 상식에는 당연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 다윗과는 다른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사엘이 등장합니다. 아사엘은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11개의 지파를 다스렸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은 그냥 왕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졌을 뿐이지 실세는 아니었습니다. 실세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실세였습니다. 이렇게 다윗 진영과 아브넬 세력 간의 전투가 2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사울의 세력인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의 뒤를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엘입니다. 성경은 아사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의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사엘은 그만큼 탁월하고 특출한 싸움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스스로도 아, 나는 전쟁에 능하다, 싸움에 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사엘은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아브넬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온통 아브넬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런데 그렇게 쫓아갔던 아브넬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11개의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얼마든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력 자체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사엘이 왜 그토록 아브넬을 쫓아갔을까요? 아사엘은 이전부터 다윗과 수많은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쫓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수많은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아브넬을 쳐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사엘의 익숙함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나의 어떤 경험과 능력과 나의 힘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아사엘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성경은 아사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사엘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용기와 기백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사울왕이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음에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의 길을 갔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여겼던 그 다윗의 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사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나의 뛰어난 발과 전투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경험과 익숙함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김다희 목사님께서 주일 시리즈 설교 중에 속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러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경험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과거 특정 방식에만 치우치게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딱 보면 척이네. 이 경험도 결국 무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의 함정이 결국 주님께 묻지도 않게 만든 겁니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진멸해야 될 그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함정에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경험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경험의 함정에 아사엘 또한 빠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혹은 뛰어난 나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당연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잠잠히 묻고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사엘과 같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열정만 앞세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너 스스로 판단하려는, 결정하려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 그 익숙함과 그 당연함에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축복의 길도 아니고 그것은 형통의 길도 아니다. 오히려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길이다. 저는 어린 시절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항상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답답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자 하면 아, 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 그럼 주님께 기도하자. 내 생각대로 누군가의 조언대로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기에 주셨던 사랑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셨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결정이 참 힘들고 무겁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누군가는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녀의 문제, 또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그 외에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그럴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나의 능력과 지식, 또 인생의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온전히 책임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묻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여러분 이 자리에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까지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함과 익숙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 또 그 욕망을 쫓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당연함 그리고 나의 익숙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욕망을 쫓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그 연약함, 이 시간 나의 그 죄악됨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 경험과 능력이 따름이 아닌 오직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결정해야 되고 오늘 하루 판단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묻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아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민감히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